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움직이는 장난감 매직 큐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신하는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색종이 한 장으로 큐브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색종이 다섯 장을 이용하여 큐브 아홉 개를 만들어 연결한 크기예요.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친 후 가위로 오려주세요. 색종이 반장으로 큐브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3등분으로 선이 생기도록 접어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는 앞으로, 위쪽에 있는 색종이는 뒤로 보낸 후에 서로 간격이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서 꾹 눌러 자국을 내주세요. 자국이 두 개 생겼어요. 맨 위에 있는 자국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이때 양옆도 색종이가 잘 맞도록 접어주어야 똑바른 선이 나와요. 뒤집어주세요. 이번엔 반으로 접어줄게요. 펼치면 색종이가 3등분으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위아래에 길쭉한 방향으로 놓고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3등분으로 나눠줄 거예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는 앞쪽으로, 위에 있는 색종이는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S자 모양을 만든 후에 서로 간격이 똑같아지도록 조절해준 후 꾹 눌러주세요. 벌어지는 쪽을 위에다 놓고 이 첫 번째 자국, 맨 위에 있는 자국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 올려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줍니다.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3등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3등분한 종이를 이용해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모두 펼쳐줄게요. 방금 접은 이 짧은 선들이 바깥쪽으로 접힌 선이 되도록 한 번씩 꼬집듯이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그래야 큐브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하는 색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긴 방향에 맞추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긴 종이 세 개를 연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이를 이렇게 놓고요. 그 위에 두 칸 옆으로 해서 두 번째 종이를 올려놔 주세요. 위에 한 칸이 올라왔어요. 세 번째 종이는요. 첫 번째 종이 뒤쪽으로 보내줄 건데 이렇게 세 칸이 위쪽으로 보이게 올려놔 주세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연결된 것을 이렇게 옆으로 들고요. 아래쪽 두 칸을 먼저 네모 모양 형태로 접어주고 위에 있는 나머지 세 칸도 그대로 네모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에 있는 뚜껑 닫아주고요. 1번이라고 적힌 이 종이도 옆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긴 색종이 그대로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때 접은 선이 이 큐브의 모서리가 되도록 잘 맞추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었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 긴 종이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선 따라서 그대로 돌돌돌 말아줄게요. 마지막 부분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사이 속으로 쏙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큐브가 금방 완성되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이 3등분된 종이를 활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요. 위쪽에 맞춰 놓고 아래쪽을 이 노란색 선까지 오도록 접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빼고요. 뒤집어서요.
바늘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3등분으로 색종이를 접을 수 있어요. 다시 또 긴 쪽도 역시 접어주어야겠죠? 바늘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3등분 된 종이를 위에 맞춰서 놓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그 종이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또 뒤집어서 바늘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3등분해서 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9개 준비해 주세요.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 연결할게요. 저는 잘 보이라고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주세요. 방금 접었던 이 테이프 뒤쪽으로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보면 테이프가 보이죠? 이곳에 바로 또 다른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앞뒤로 붙여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이 보라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테이프 붙였던 자국 뒤쪽을 찾아서 뒤쪽에도 똑같이 테이프 붙여줄게요. 그리고 하늘색 큐브도 역시 테이프 뒤쪽을 찾아서 붙여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프 붙였던 거 뒷면이 나오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두 번 돌리면 바로 뒷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뒷면이 나오도록 뒤집어 줄게요. 이번엔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서로 연결할게요. 처음에 큐브를 놓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색 모양대로 디자인해서 놓은 다음 보기처럼 테이프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방금 붙였던 테이프 뒷면도 역시 붙여주어야겠죠? 다시 원래대로 놓고요. 보라색도 이 아래쪽에 붙은 테이프 뒷면을 찾아서 뒤쪽에도 똑같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하늘색도 역시 똑같은 곳을 찾아서 붙여주었어요. 이번엔 옆으로 돌려주세요. 또 보라색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늘색도 옆으로 돌려줄게요. 자, 이런 형태로 놓고요. 이 모서리끼리 서로 만나도록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먼저 연 보라색과 보라색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항상 그 뒤쪽도 꼭 붙여주세요. 이번엔 보라색과 하늘색을 연결해 볼게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게 놓고 테이프로 붙인 후에 뒤쪽도 다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번엔 두 번째 줄도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게 놓고 뒤쪽을 붙일 때 가능한 한 평평하게 해준 후에 손가락을 쏙 넣어서 붙여주세요. 다시 또 보라색과 하늘색의 모서리를 연결할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보라색과 보라색 모서리가 만나게 연결한 후 테이프로 붙여요. 또 반대쪽으로도 항상 뒤쪽으로도 붙여주어야 합니다.
딱 붙여서 손가락을 넣어서 잘 붙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을 연결해 줄게요. 이때 가능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은 후에 손가락을 쏙 넣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잘 움직이고 재미있죠? 저는 지금 아래쪽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잘 딱딱 맞추어서 잘 변신하게 하려면 대각선으로 서로 잡아주세요. 처음에 화면에서 보여줬듯이 대각선을 서로 잡고 움직이면 더 딱딱 맞추어 잘 변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에요.